따봉. 따봉. 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스피커 같아 보이기도 하죠. 모양도 그렇고 앞에 망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스피커는 아닙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요. 바이럴 월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조금 발음이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어요. 요거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R도 있고 L도 있고. 바이럴 월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뭐냐면요, 요즘 시국에 아주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대면 활동 뭐 사람 안 만나면 되고 뭐 차 타고 다니면 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되는데 그러기 힘든 분야들이 좀 있어요. 회의를 해야 된다거나 병원이나 혹은 뭐 은행이나 이런 창구에서는 직접 대면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크릴판 하나 딱 세워놓고 얘기하게 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회의나 이런 그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요 제품이에요. 앞에 있는 아크릴을 치워보자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요. 얘를 세워놓으면 공기를 순환시켜서 앞쪽에 에어커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마주했을 때 대화를 해도 그 에어커튼이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크릴처럼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크릴 자체도 생각보다 허점이 많거든요.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에 조금 개선된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개발된 제품이에요. 에어커튼 형태를 형성해서 차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에어커튼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순환시킬 때 빨아들인 공기 속에서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바이러스 필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열어보고요. 그리고 얘기를 좀 해보죠. 오픈박스인데 제가 이미 한번 뜯어서 좀 봤어요. 그래서 다시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보시는 거와 그리 다르진 않을 겁니다. 안에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은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전기 전원 아답터가 있습니다. 전원 아답터는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리고 공급되는 전원은 12V 4A짜리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프리볼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4A면은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스피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사이에 틈이 있고요. 위쪽에 전원 버튼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요. 전원이 공급되는 전원 스위치 쪽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다 켜놓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서로 비말이 교차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에어커튼 역할을 한답니다. 공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하는 걸 가지고 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높이도 꽤 높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앉았을 때 앉은 키보다도 훨씬 높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효과적인 에어커튼이 될 수 있겠죠. 매뉴얼을 보면 이게 하나만 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를 놓고 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좀 여러 명이 대화를 해야 되면 이걸 한 80cm 간격 정도로 이렇게 띄워놓으면 에어커튼 막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열 수 있을려나? 열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열면 요 안에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데 필터를 한번 빼볼까요? 요런 필터가 들어있어요. 요 필터가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이랍니다. 요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바로 요 필터가 핵심 기술인데요. 요 필터는 그리핀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핀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그리핀에 대한 연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그리핀이 갑자기 확 급부상했어요. 그러면서 웬만한 제품에 그리핀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 좋은 건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예전에 나일론이나 레이저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좋은 거에는 레이저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일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요즘 웬만큼 좋은 제품에는 그리핀이라는 게 다 붙어요. 심지어는 골프 공에도 그리핀이 붙고요. 뭐 골프 채에도 그리핀이 붙고 차 닦는 코팅하는 거에도 그리핀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리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인데 이거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모양을 잡으면 아주 특이한 성질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도랑 경도가 상당히 강해진대요. 탄소 덩어리의 이 배열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그 배열을 잘만 구성할 수 있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역설적이고 재밌게도 흑연을 그냥 쓰면 탄소 덩어리를 그냥 쓰면 절연체가 되는데 이 그리핀 구조를 갖게 되면 전기의 전도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답니다. 얘는 바로 그런 그리핀을 이용한 필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핀 구조 자체가 아주 성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과하기 힘든 아주 좋은 그 필터링 역할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핀 소재를 이용한 뭐 정수라든지 이런 시스템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얘에다 전기를 걸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그렇게 공간이 작은데 전기를 걸어서 여기 보시면 단자가 있잖아요. 이 단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 그리핀의 강한 전류가 빠르게 흐르면서 바이러스를 죽인답니다. 희한하죠? 저도 솔직히 이게 뭐 모기 잡는 모기체도 아니고 잡는지 안 잡는지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눈으로는 바이러스가 워낙 작으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그런 필터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제품을 다시 껴보면 이렇게 돌려서 끼게 돼 있어요. 이쪽을 닫으면 필터 장착이 끝납니다. 간단히 끼고 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쪽 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쪽도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면 이쪽 밑에서 빨아들여서 바이러스를 잡고 그 다음에 에어월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뭐 대충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공기 차단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짜잔, 전기를 연결해야 되니까 USB-C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USB 아댑터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 쓰다가 핸드폰 잠깐 빼서 충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나. 뭔 개소리야! 그래서 사용하기 좋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되는 곳 혹은 회의실 뭐 이런 데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오, 여기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을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뭐 연기를 피울 수도 없고. 아, 이거 참, 이건 너무 무거워서. 무거워도 뜰라나? 이거 제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로 튼 겁니다. 그래서 뭐 공간에 따라서는 이 정도 세게 켜놔도 여기까지 바람이 느껴지는데 여기도 느껴지는데 바람이 올라가는 건 되게 넓게 느껴지네요. 여기 이 정도 뭐 이렇게 앞에서 조금 얘랑 거리를 두고 얘기하게 되면 뭐 나쁘지 않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쪽 앞쪽에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석션으로 들어가는 효과도 있겠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좀 재밌는데요. 근데 소리가 조금 나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아주 조용한, 지금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스튜디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크게 들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좀 오픈되고 넓은 공간이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도 켜있고 뭐 히터도 켜있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열려있는 오픈 공간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거슬릴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처럼 배경으로 이렇게 쭉 깔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뭐 데시벨이 아주 높거나 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사람이 있고 가운데 에어월을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설명들, 포지션 이런 것들 나오고요. 높이는 90cm까지, 바닥에서 90cm 정도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폭은 한 120cm 정도 이렇게
에어커튼의 장막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0.9m에서 1m 간격으로 하면 완벽하게 이렇게 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뭐 한 3인용이나 4인용 테이블 있으면 한 두세 개 정도 놔두면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기능적인 요소가 있는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 같죠. 뭐 이렇게 다이슨 같은 다이슨 선풍기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촥 하고 막 그런 걸 이용한 그런 방법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과학자들이 제품화 시킨 것 같아요. 그리핀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소재다 보니까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핀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어려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군요. 그거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필터를 만들었답니다. 필터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필터를 한번 장착하면 한 1년 정도, 하루 8시간 써서 1년 정도 계속 쓸 수 있다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뭐 보시다시피 USB-C로 쓰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쓰는 전기량도 뭐 몇만 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공간에 뭐 이런 걸 사용하기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나 서비스 센터에 고객 상담하는 데나 이런 데서는 아주 효과적인 장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렇게 큰 회의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할 때도 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최고점을 찍고 풀리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꿈들을 꾸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인간이 항바이러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품은 나름대로 하나의 분야를 차지해가는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걸 누가 소개시켜준다길래 한번 저도 써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뭐 이렇게 업장이나 혹은 회의실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제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픈박스 겸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소개 겸 뭐 겸사겸사 이렇게 제품을 제공받아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제품을 제공받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정보도 있었고 그리핀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공부하게 됐고 그런 관심도 좀 유발시킨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또 신기하고 재밌는 제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또 가져 나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